안녕하세요. CA 전문기업 온스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시스 플런트를 사용한 간단한 유동 해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자를 불러와서 플런트 솔버 세팅 후 해석을 진행하고 후처리하는 방법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워크벤치 컴포넌트 시스템을 사용해 플런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셋업 우클릭 임포트 플런트 케이스를 통해 격자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파일 형식에 따라 다른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업 더블클릭으로 플런트를 실행해서 사용하는 컴퓨터 CPU 개수에 따라 패러럴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격자 수가 많지 않은 예제라서 이번에는 두 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격자가 불러지면 제너럴 디스플레이를 통해 형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솔버 세팅 전에 단위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예제의 경우 템퍼러처 단위를 셀시어스로 변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플루언트 설정은 왼쪽 트리 탭에 위에서 아래로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모델입니다. 온도 또는 열 해석을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모델의 에너지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난류 모델의 경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인 K-Epsilon 모델의 리얼라이저블 옵션을 선택해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성치입니다. 해당 예제의 경우 물, 워터리퀴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측 플루언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 플루언트가 다양한 물성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워터리퀴드를 선택해서 카피를 누르시면 물성치가 생성이 됩니다. 추가 변경은 하지 않고 디폴트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가한 물성치를 해석 영역에 적용해 주는 단계입니다. 플루이드 더블클릭 또는 에디트를 누르면 셀존 컨디션 창이 나타납니다. 매테리얼을 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잘못된 경계 조건은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물리 현상과 비슷한 또는 적절한 경계 조건을 정의해 주셔야 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Y축 방향 인넷의 경우 0.3m/s를 입력하고요. 터뷸런스 메소드의 경우 Intensity and Hydraulic Diameter를 선택하겠습니다. Diameter는 0.15m를 입력해 줍니다. 온도는 15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Z축 방향 인넷의 경우 0.1m/s에 Diameter는 0.1m, 온도는 25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렛의 경우 프레셔 아울렛을 사용하고 다이아미터는 0.15m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렛을 통해 유입되는 백플로우에 대해 고려해줘야 되는데요. 현실적인 경계 조건을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예제의 경우 백플로우 템퍼러처는 20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메소드의 경우 커플드에 수두 트랜지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정들은 디폴트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해석의 수렴성을 판단하기 위해 레지듀얼과 함께 다른 주요 변수들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예제의 경우 두 인넷에서의 압력값과 출고에서의 온도값을 모니터링 해보려고 합니다. 모니터링할 위치와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데피니션을 생성해 줍니다. 리포트 파일을 통해 해석 도중 값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프린트 투 콘솔 체크 시 콘솔 창에 값이 출력이 됩니다. 모니터에 리포트 플롯을 확장시키면
모니터링할 변수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두 변수를 동일한 그래프에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진행하기 앞서 모든 격자 셀에 초기 값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예제는 기본적인 초기화 방법인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앞서 사용자가 설정한 세팅을 기반으로 전체 셀에 동일한 속도 값을 넣는 초기화 방법입니다. 반복 계산은 350번 정도 입력해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산 전에 케이스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플루언트는 반복 계산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레지듀얼 값을 출력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경우 특정 그래프가 동시에 출력됩니다. 레지듀얼의 감소는 해석이 수렴되었다는 지표가 됩니다. 해석 결과 레지듀얼이 10^-3승 밑으로, 에너지의 경우 10^-6승 밑으로 떨어졌으며, 모니터링 변수들이 일정 값에 도달한 것을 통해 사용자는 계산이 수렴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수렴되었다고 판단한 뒤에 리졸트에 있는 여러 기능을 사용해 해석 결과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사용해 파이프 벽면에서의 압력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옵션에 하이라이트 활성화 시 3D 이미지 표현이 더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질량과 에너지가 보존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입출구를 선택한 후 컴퓨터를 누르면 넷 리졸트가 계산됩니다. 입출구의 유량 차이가 1% 이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CFD 포스트를 사용해 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워크벤치로 넘어와서 리졸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루언트의 솔루션을 끌어다가 리졸트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졸트 더블 클릭 시 CFD 포스트가 실행됩니다. CFD 포스트도 플루언트와 비슷하게 다양한 후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사용자는 해석 결과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사용해 벽면에서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 보거나 로케이션 기능을 통해 단면을 생성한 뒤 생성한 면에서의 해석 결과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림 라인을 통해 유동 패턴을 확인해 보거나 아이소 서페이스를 통해 특정 속도나 온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예제를 활용해 플루언트 공부를 더 진행하고 싶은 사용자분들께서는 다른 난류 모델이나 또는 다른 솔루션 메소드를 사용해서 해석을 진행하신 뒤에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